신중하게.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을 했네요. 상당히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맞춰냈습니다. 빨간 공이 지금 노란 공 아주 옆으로 근접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두께 공략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득점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샷을 노리는 루피 채넷. 3뱅크 이후에 빨간 공 두께가 잘 맞아야죠. 네. 와. 뱅크샷까지 석점을 추가합니다. 루피 채넷 선수가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뱅크샷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 대회가 뱅크샷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신감이 또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0%가 넘는 뱅크샷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차분하게 넉점을 풀어 나갔습니다. 지금 더블 쿠션도 정확하게 포쿠션 라인으로 설계를 했죠.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선택을 하지 않고 조금 거리가 있는 노란 공의 오른쪽 두께를 이용하는 앞돌리기. 네. 지금도 포쿠션이네요. 첫 세트, 첫 이닝부터 장타를 만들어내는 루피 채넷. 득점 이후에 방금 전에 쳤던 거의 배치와 흡사한 네. 두 공의 위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뭐 앞돌리기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노란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선택했고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대로 포쿠션으로 네. 득점을 올립니다. 거의 비슷한 배치였어요. 네, 그렇죠. 비슷한 해법으로 풀어냈습니다. 지금 같은 앞돌리기 선택은 어느 정도 득점이 되지 않을 시에 수비가 좀 되는 형태다 보니까 시도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뭐 루피 채넷 선수는 완벽하게 맞춰냈네요.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주저 깔끔한 득점.